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알파 7S 라우트 2 제품 소개를 맡은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최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목소리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 다시 켜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알파 7S 마크2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알파 7S 마크2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런칭했던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알파 7 시리즈의 최신 제품입니다. 지금 저희 알파 7 시리즈는 단순히 바디를 많이 찍어내는 바디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 각 제품별로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시게 되면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알파 7,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기본 알파 7입니다. 이 알파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7 마크2 여기까지 풀프레임의 대중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스펙 그리고 합리적인 성능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빨간색 R로 표기되는 알파 7R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화질에 대한 투자 그리고 플래그십이라는 개념을 갖추게 되어서 얼마 전에 출시된 알파 7R 마크2를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센서 그리고 뛰어난 AF 고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S로 표현된 모델은 고감도 그리고 도영상에 좀 더 집중된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알파 7S 마크2 역시 고감도 그리고 도영상과 함께 다양한 소니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알파 7S 마크2가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왜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다 라고 표현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들은 아마 소니의 기술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알파 7S 마크2에는 이 동영상과 초고감도를 위해 설계된 122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센서 하면 소니 하면은 이제 센서가는 노인, 뭐 센서가는 장인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다양한 센서를 그리고 풀프레임 센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라인을 가질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센서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뭐 스마트폰 센서, 블랙박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카메라 센서에서도 센서 시장을 전체를 합하더라도 소니는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의 센서 기술은 이 1220만 화소의 알파 7, 그리고 알파 7S 마크2의 센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 7S 마크2에는 이 한 픽셀 한 픽셀의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커팅 엣지 디자인이라는 센서 기술을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실 때 이 온칩 렌즈와 포토 다이오드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좀 더 넓혀놨고요. 그리고 이 한 픽셀 한 픽셀의 회로와 배선 영역을 최소화하여서 빛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포토 다이오드 면적을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주변부까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 바로 갭립스 온칩 렌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갭립스 온칩 렌즈 디자인의 개념은 보통 중앙부의 대부분의 센서가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이 주변부 센서는 입사각이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빛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니 엔지니어들은 이 주변부에 대한 보정을 위해서 빛이 좋은 입사각에 맞게 이 센서 한 픽셀 한 픽셀의 디자인 각도를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개의 픽셀이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알파 7S 마크2에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영상 처리 엔진 비욘즈 X를 고감도와 동영상에 맞게 조금 더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파 7S 대비 조금 더 나아진 노이즈 그리고 도형상 품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122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 고감도 그리고 영상 처리 엔진과 더불어 알파 7S 마크2는 ISO 409,600이라는 압도적인 고감도를 지원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 밖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알파 7S 마크2 그리고 ISO 1000의 상황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작가의 말에 따르면 실제 저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 자체와 이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불빛은 반딧불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을 알파 7S의 고감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사진작가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실제 ISO가 어떻게 변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로 따지면 ISO가 한 160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눈이 봤을 때 지금같이 ISO 1600 이상이 이 정도 밝기입니다. 저희가 실제 이 영상을 왼쪽 상단에 올려놨고 알파 7S 마크2의 감도를 올리면서 이 상황의 변화를 한번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를 조금씩 조금씩 올림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 이 영상이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니냐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촬영이 됐고 ISO만 보시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ISO가 상승됨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건물의 안쪽의 디테일, 뭐 나무나 그리고 이런 이 안쪽에 보면 나무와 무슨 이런 벽지의 디테일까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감도를 10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고감도에서도 굉장히 선명한 안부 디테일 그리고 명부 디테일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 감도라고 할 수 있는 20만 4,800 그리고 40만 9,600을 올리게 되면 사람의 눈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감도의 세계를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7S 마크2는 ISO 40만 9,600이라는 초고감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표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이는 것이 왼쪽입니다. 하지만 알파 7S로 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영상과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고감도, 조명이 없거나 너무 어두워서 촬영하지 못했던 것을 한 단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제품이 바로 알파 7S 마크2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다양한 전문가들, 앞서 말씀드린 필립 블룸 같은 경우도 자신의 블로그에 긴 동영상 리뷰를 올리면서 알파 7S의 고감도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딱 올리면서 사람이 보는 장면 그리고 알파 7S로 촬영한 장면이라 나눠서 올리면서까지 이 알파 7S의 굉장히 고감도 성능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이 알파 7S는 저희가 알파 7S 때 런칭쇼 때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진 분야에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 사진 분야 그리고 야간 다큐멘터리 부분 분야 알파 7에 있었던 무서운 셔터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동물을 촬영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촬영 분야 혹은 군사 분야에도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내에서 소음을 발생하면 안 되는 그리고 약간은 어두운 공연 촬영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알파 7S가 각광받는 분야는 여행 스펙 분야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최근에 사진 SNS에 보시면은 알파 7S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급증하는 것은 이런 여행 스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캔디디 샷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스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밤과 낮을 모두 왔다 갔다 하는 여행 사진가들에게 조명을 쓰지 않고도 넓은 고감도 폭으로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사진 작가들은 고화질의 사진을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 업로드하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화소로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더불어 센서와 가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상대적으로 다이나믹지가 넓기 때문에 풍경이나 스냅을 담을 때도 좀 더 풍부한 느낌의 이런 사진을 담을 수 있어서 알파 7S가 굉장히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이 사진들은 모두 알파 7S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존 알파 7S 대비 S 마크2 같은 경우는 소니가 가진 기술력을 고감도에 더했습니다. 저희가 알파 7 마크2 때 선보였던 우측 손떨림 보정이 알파 7S 시리즈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촬영을 도와주고요. 이 우측 손떨림 보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의 타사 혹은 저희 과거 제품들이 갖고 있었던 손떨림 보정 기술인 대부분 2축 혹은 3축만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바디 내장형으로 우측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이 우측은 망원 촬영 시에 주로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피치랑 요라고 하는 흔들림을 보정해주고 거기에 더불어 근접 촬영 혹은 접사 촬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X축, Y축 흔들림 또한 카메라 내에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풍경 촬영 시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롤이라고 하는 흔들림 역시 카메라 안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알파 7 마크2, 7R 마크2, 그리고 S 마크2에 이르기까지 2세대 바디들은 모두 이 우측 손떨림 보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역을 촬영할 때 비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R 마크2와 S 마크2의 손떨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삽입했는데요. 보정을 껐을 때 그리고 200mm 망원의
25분의 1초입니다.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조건에서 숫돌이 고정을 켜게 되면 발 셔터 시 굉장히 화면이 정지될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도 흔들린 사진을 카메라 안에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확대를 봐도 조금 더 선명하고요. 한번 좌측과 우측을 극명하게 나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흔들린 보정은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를 보여주고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 보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것이 7S Mark II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감도 성능의 우측 숨돌림 보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출시했던 전작인 알파 7S 혹은 바로 전에 출시했던 7R Mark II에 비해서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ISO 감도를 따지게 되면 7R Mark II에 비해 두 스탑 더 좋은 것이 7S Mark II입니다. 손떨림 보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작인 7S에 비해서 약 4.5스탑이 향상된 것이 7S Mark II입니다. 자, 이렇게 초고감도와 우측 손떨림 보정이 만나게 되면 아마 출시된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가장 뛰어난 고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5스탑 보정, 최대 4.5스탑인데요. 이 보정 같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셔터 스피드가 20분의 1초인 상황에서도 4.5스탑이 고정되면 약 20분의 1초니까 40분의 1초, 80분의 1초, 160분의 1초 거기에 더불어서 0.5스탑이 더해져서 최대 240분의 1초의 흔들림 느낌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놓고 찍죠. 30분의 1초나 60분의 1초 혹은 50분의 1초. 그럴 경우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ISO를 손떨림 보정에 보정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ISO를 4.5스탑을 보정한다 하게 되면 저희가 상상도 못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감도를 체험하시면서 촬영하실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카메라가 7S Mark II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촬영이 흔들리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망원 렌즈 썼을 때 거기에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어두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바로 알파 7S가 가장 적합한 해답이 아닐까 저희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400mm 70-400에서 400mm 망원 그리고 80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ISO는 6400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알파 7S Mark II는 고감도 그리고 우측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날아오는 부엉이도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와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 말고도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알파 7S 마크2의 고감도 우측 손떨림 보정을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ISO 6400 그리고 5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런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물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알파 7R 마크2 같은 경우는 고화소와 우측 손떨림 보정이 있지만 고감도에 있어서는 7S에 비해서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상황에 맞게 이 7S는 감도 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근접 촬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원 렌즈가 아니라 접사 렌즈를 가지고 가까이 붙어서 손으로 들고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의 촬영입니다. 실제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는 이것을 찍기 전까지는 저게 뭐가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 이것은 반딧불이고요. 그리고 사진가 사람의 눈에는 정말 작은 불빛이 뭔가 살짝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ISO 25600 그리고 1초의 장노출을 우측 손떨림 보정과 고감도 성능을 통해서 찍게 됐고 사람의 눈이 겹치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멋진 장면을 반딧불을 포착을 해냈습니다. 더불어 이 사진가는 삼각대를 한번 이용해서 사실 버섯이 이렇게 빛나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희미하게 빛나던 버섯을 ISO 3200 그리고 25초의 장노출을 통해서 기존의 사람의 눈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고감도와 우측 손떨림 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둠이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마 최고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의 합은 카메라 역사에 있어서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고감도와 손떨림 보정. 그래서 첫 번째로 소니의 기술력이 탑재된 고감도 그리고 우측 손떨림 보정을 통한 안정감 제공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동영상 분야에 대한 소니의 투자입니다. 알파 7S 마크2에는 소니의 전문 영화 장비, 영상 장비에 있는 기술이 또 한 번 대거 투입됐습니다. 과거에 소니 같은 경우는 극나누기에 아주 철저했는데요. 방송용 장비와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던 캠코더,
이런 것과의 간극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점점 더 무너지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LFS, 그 라지 포맷 센서 이러한 큰 센서를 탑재한 동영상 기기에 있어서는 알파7S도 프로급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 대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7S 마크2는 풀프레임 화각 그대로 4K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풀프레임 화각 그대로 FHD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슈퍼 35mm 포맷을 사용할 경우는 FHD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이 화소가 1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1200만 화소는 4K를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좀 설계된, 동영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센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16:9 비율을 쪼갰을 때 동영상이 미사이즈나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각의 손실 없이 4K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휴대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풀프레임으로 4K를 촬영 가능한 DSLR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빨간색 브랜드의 4K VDSLR 굉장히 비싸죠. 제가 이거 800만원 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같은 센서 하지만 크기와 무게는 절반 이하입니다. 더불어 4K가 되는 마이크로포서드 미러리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럴 경우 실제 4K 풀프레임 센서 그러면서도 휴대성을 가진 카메라, 유일한 카메라가 바로 알파7S 마크2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 알파7S에서 엄청 까였죠. 저희가 까이면 요즘 개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7S 때는 4K 촬영 시에 쇼군이라고 하는 외부 아답터나 혹은 뭐 오디세이나 이런 외부 아답터가 없으면 4K 촬영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팔렸지만 역시 많이 까였기 때문에 이번 S 마크2에서는 외부 레코드 필요 없이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일정 속도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7S와 대비해서도 4K 영상의 측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외부 레코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작고 가볍게 그리고 편리하게 촬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7S와 동일하게 풀픽셀 리드아웃을 사용하면서 픽셀 비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파7S는 풀 HD에서만 가능했던 거고요. 이 알파7S 마크2는 4K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알파7S는 사실 외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어필되지 못했지만 7S 마크2는 내부의 메모리로 촬영하면서도 풀픽셀 리드아웃, 이렇게 라인 스키핑을 하지 않고 픽셀 비닝처럼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 단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훨씬 더 압축된 데이터에 비해서 정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화질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K에서도 다른 카메라 대비해서 풀프레임 센서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적인 면 그리고 색감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센서 단에서 말씀드렸던 고감도 성능이 4K에서도 지원됩니다. 4K가 되는 카메라 중에서 ISO 409,600이 지원되는 카메라 알파7S 마크2가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고감도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최근에 4K 촬영하게 되면 화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명을 굉장히 더 많이 씁니다. 실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을 가보시면 4K를 촬영한 드라마는 조명팀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눈이 더 올라가게 되고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명을 올리지 않으면 그 부분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잘못된 색정보가 틀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파7S 마크2는 감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조명에 대한 의존도를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파7S 때도 이 고감도 성능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특히 VJ, 다큐멘터리 감독분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이유가 조명팀을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많이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측 숨돌림 보정이 4K 동영상에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이러한 시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4K에서 우측 숨돌림 보정이 적용되는 카메라 알파7S 마크2가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우측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영상 촬영 시에 많이 사용하시는 스테디캠, 짐벌 이런 큰 장비들 대신에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가볍게 핸드헬드로도 손떨림 보정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손떨림 보정이 없는 걸 찍었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튀는 형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들고 있을 때는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우측 손떨림 보정을 이용하면 핸드헬드 상태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 특히 4K 동영상에서는 만약에 이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은 잘 아셨지만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게 돼도 화질의 열화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쓰일 수가 있겠죠. 보통 외관을 찍는, 어떤 자동차의 외관을 찍을 때는 과거의 대부분 달리라고 하는 큰 레일이 달린 장비, 최근에는 짐벌이나 스테디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이 손에 유리창에 비친 영상을 보시면 한 손에 우측 손떨림 보정이 되는 기기, 그리고 그냥 걸으면서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필요하신 경우에 이 손떨림 보정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4K 동영상을 우측 손떨림 보정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렌즈의 활용성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진에서도 가장 원하시는 바로 칼자이즈 렌즈, 다양한 렌즈를 바디에 내장된 우측 손떨림 보정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에도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55mm 자이즈 같은 렌즈 굉장히 좋죠. 하지만 손떨림 보정이 없습니다. 그걸로 동영상을 찍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바로 알파7 S 마크2를 이용하시면 그것을 우측 손떨림 보정을 하면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드파티 렌즈와 아댑터도 손떨림 보정을 지원해줍니다. 대신 이제 초점거리가 들어오거나 AF가 인식된 렌즈는 우측이지만 일반적인 서드파티 렌즈는 3축까지는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촬영, 사진 촬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AF에 있어서도 동영상 부분 AF를 기존 대비 2배 정도 향상했습니다. 한번 왼쪽을 보시면 좀 더 빨리 잠들어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7S 때 AF에 대해서 많이 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2배 정도, 약 2배 정도 빨라진 AF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소니스토어 가서 실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 7S 마크2는 동영상 쪽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시도했습니다. 기존 알파 7S에 비해서 동영상 컬러 톤, 그리고 동영상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의 7S보다 저희의 프로 영화 장비죠. 그 영화 라인과 최대한 비슷한 색공간과 감마값을 세팅을 해서 튜닝을 시켜봤고요. 더불어 동영상 노이즈 역시 특히 고감도 분야에서 알파 7S에 비해서 훨씬 더 해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이즈를 낮추는 방식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서 어저께인가 올라온 리뷰가 마침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테스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7R의 슈퍼 35mm, 7S 그리고 7S 마크2입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고감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 여러 현상들의 차이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SO 10만에서 이제 20만까지 더 고감도로 올리게 되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에서의 이 부분 차이를 굉장히 크게 발전시켜놨고요. 최대 감도인 40만. 참고로 알파 7R 마크2는 40만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웨어로 다 강제로 이제 상승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동영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개인 보정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이 올리더라도 기존 7S에 비해서도 고감도 중에서도 더 큰 이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알파 7S2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이 프로젝터보다 모니터로 보시면 더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다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기존의 고속 프레임 촬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고속 프레임 촬영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객센터에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20프레임으로 촬영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파일 안에서도 120프레임인데 여러분들이 카메라나 PC로 봤을 때는 얘가 똑같이 30프레임으로 보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한마디로 속도를 늘려줬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120프레임 녹화가 된 파일이긴 합니다만 일반 TV나 카메라나 컴퓨터에서 편집 없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편집 프로그램으로 후보정이 필요했던 고속 프레임 촬영인 것에 비해서 슬로우 모션 촬영, HFR이라고 하죠. RX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얘로 추가가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배, 5배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풀픽셀 리드아웃의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슬로우 모션 기기들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RX 담당자 없죠. RX 같은 경우는 4초랑 5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얘는 메모리에 꽉 찰 때까지 29분까지 슬로우 모션을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메뉴 세팅도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를 TV에 연결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 좀 아껴주세요. 기존 슬로우 모션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풀프레임 카메라고 그리고 렌즈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얕은 심도 혹은 고화질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요 기능이죠. 고속 프레임 촬영 같은 경우는 동영상 메뉴에서 녹화 설정에 들어가면 이쪽에 있었습니다. 알파 7S도 동일했고요. 하지만 이 비트레이트가 좀 더 많이 향상이 됐고요. 7S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를 촬영하셨을 때 보시면은 사실 카메라에서 봐도 슬로우가 걸리지도 않고요. PC에서 봐도 슬로우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고속 프레임 촬영이었던 것에 비해서 새롭게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HFR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30프레임,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30프레임은 약 4배 슬로우 모션, 그리고 24프레임은 약 5배 슬로우 모션입니다. 한번 저희가 4배 정도로 슬로우 모션을 건 다음에 촬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모드 다이얼에서 동영상 모드로 꼭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진 모드와 다르게 동영상 모드로 진입을 하신 다음에 기존의 알파7이나 알파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던 동영상의 PASM 모드 여기까지만 되어 있었지만 7S Mark2는 내리시면 HFR이라고 고속 촬영이 따로 메뉴가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고속 촬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A모드, S모드, P모드, M모드 모두 작용합니다. 한번 P모드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모델분을 잠깐 불러서요.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FR과 고속 프레임 촬영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좀 아쉽지만 렌즈 화각이 약 2.2배 정도 크롭이 됩니다. 조금 더 망원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간단하게 머리를 한번 흔들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한번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고속 프레임 촬영하면 그냥 이렇게 흔들다 끝납니다. 하지만 알파7S에 새롭게 추가된 슬로우 모션 촬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그대로 4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풀프레임의 화각 그리고 얕은 심도와 함께 풀픽셀 리드아웃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 슬로우 모션 촬영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좀 더 다르게 더 고화질 그리고 더 재밌는 슬로우 모션 촬영을 카메라 안에서 고화질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켰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로우에 대한 부분이 압축과 비압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슬로우 모션 촬영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실제 이 슬로우 모션 촬영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슬로우 모션 촬영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뉴 화면에서 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볼도 한번 꺼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메모리에 따라서 촬영이 될 때 됐고 안 될 때 고속 메모리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파7S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프레임 촬영이 HD급이 아니라 FHD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비트레이트는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본사에서 이제 제시한 영상 사례들인데요. 본사에서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좀 사람을 이용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뭔가 타는 약간 다큐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실제 뭐 여행을 갔다, 여행 갔는데 뭐 이런 공연을 했다 그럴 때도 슬로우 모션을 사용해서 촬영하시게 되면 조금 더 역동적인 혹은 새로운 영상을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안에서 레코딩이 되고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후에 편집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좀 간편하게 적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슬로우 모션 역시
고강도 그리고 우측 손떨림 보정이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슬로우 모션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신 부분이 7S Mark II의 장점. 그리고 동영상에서의 아마 제가 느끼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S Mark II의 진짜 프로, 영화에서만 사용했던 기능이 최초로 7S Mark II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S-Log3 그리고 S-Gam3라고 하는 이 전문 동영상 기능입니다. 사실 이 부분, 이 S-Log3와 S-Gam3가 적용된 소비자용 제품으로서는 아마 알파7S Mark II가 최초일 겁니다. 보통 이게 처음 채택된 제품은 거의 3,000만 원 이상의 영화용 카메라에만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S-Log3, S-Gam3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히 보시면 S-Log3는 동영상에서의 다이나믹 레이즈입니다. 얼마나 화이트와 블랙 혹은 개조나 이런 것을 넓게 표현하는가. S-Gam3는 색공간을 의미합니다. 동영상 안에서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가 프로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S-Log3, S-Gam3, 왜 S가 붙었지? S는 소니의 의미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00년대 후반 이때 대부분의 영상 장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영화용 카메라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디지털 쪽에서 변환이 많이 된 건 영화 쪽이었습니다. 이 영화 쪽에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촬영을 해봤는데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편집자 그리고 심지어는 관객까지 말했습니다. 아, 필름 느낌이 나잖아. 너무 이질적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니는 필름 느낌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필름 느낌의 색공간을 구현하기 디지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지털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편집에서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기존 아날로그에서 경우는 뭐 잘라고 붙이고 편집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에 비해서 디지털에서는 간단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긴 했는데 이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정립해서 최초로 스타워즈 에피소드 2라는 2002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촬영한 영화에서 풀 디지털 시네 알타로 촬영하면서 이 S-Log2와 S-Gam3를 적용해서 전문가들,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초로 디지털로 찍었지만 정말 필름 느낌이다 라고 했던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 에피소드 2입니다. 자,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2를 통해서 S-Log와 S-Gam3는 정말 프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리한 디지털로 찍은 다음에 필름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불어 최근에는 디지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영화용 카메라 혹은 DSLR에서도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요소 중에 하나로 S-Log 혹은 S-Gam3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Log3 그리고 S-Gam3는 기존에 저희가 개발해왔던 S-Log에서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필름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의 최신 버전이고요. 그리고 필름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색공간의 최신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전문 영화 분야의 최신 기술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그 제품에서는 최초로 탑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일반적인 카메라로 그냥 찍었을 때입니다. 영상에서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날아가는 것이 가장 최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보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홀 블랙 홀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기존에 화이트 홀 블랙 홀을 제거하는 S-Log 2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S-Log 3는 2에 비해서도 더 많은 데이터,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색보정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풍부한 컬러, 원하시는 컬러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Log 2에 비해서 3는 다이나믹 레인지 이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안부와 명부 모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알파7S2에 탑재된 S-Log 3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2에 대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보정을 하실 때도 감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보정을 해도 좀 더 적게 나타나고요. 기존의 알파7S, S-Log2 같은 경우는 3200에서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S-Log3는 1600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 S-Gam3 같은 경우가 사실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습니다.